지난주일날 네팔 집회가 있어서 네팔의 신학생들, 현지 목회자들 세미나 일주일 갔다가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또 제가 이사 올 준비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사역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갔다가 한 8월쯤에는 이제 완전히 저희 식구들이 다 귀국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묻기를 왜 그 좋은 교회를 놔두고 오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해도 제가 뭐 굳이 설득시켜야 될 이유가 또 뭐 있겠습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센스장이. 저희 뉴욕 열방교회도 2대 목회자 다 선임해놨고 지난주일날 제가 없는 사이에 오셔서 다 설교하고 이제 서서히 정리하는 단계고 제가 여기 와서는 장학일 목사님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중고청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또 제 사역, 전 세계 선교하는 사역에 주력하면서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김성민 목사님하고 또 청년부 부장님하고 중고청 부장님하고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엘리트들을 길러내야 된다. 많은 사람 길러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들을 길러내야 되고 똑 부러지는 애들을 만들어야 되고 오늘 설교가 여러분 그 설교입니다. 크다고 여러분 건강한 거 아닙니다. 저처럼 배가 많이 나왔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건강한 거 아니고 요즘에는 저도 맨 처음에는 설교 원고 노트를 들고 다니다가 1990년, 2000년도 그러다가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다가 지금은 다 요약되어 있는 아이폰 하나 딱 들고 설교하면 됩니다. 작아도 실력 있고 작아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목사지만은 떨립니다. 60이 넘었는데 지금 사역을 바꿔서 잘할 수 있을까?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하고 하루는 퇴근하고 파킹장에 앉아서 저희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만약에 한국 가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리 없어. 아니, 그럴 리 없는데 만일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럴 일 없어. 아니, 아빠 그냥 만일이야, 그냥. 그래서 아들, 사역은 도 아니면 뭐야, 이런 거 아니야. 뭐 아니에요, 지금 아멘이. 도 아니면 뭐다, 이런 거 아니야. 무조건 뭐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뭐가 나오게 만들어 놔야 돼. 유술 깎아가지고 던지면 뭐만 나오게 만드는 유술 만들든가. 무조건 우리는 뭐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지. 하다가 잘 되겠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너가 3살 때 미국 갔다가 지금 28살 때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데 지금까지 뉴욕에 이민 삶 2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어.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했고 하나님이 길을 예비했고 우리 패밀리가 우리 가정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염려하지 마. 우리 패밀리 돈 벌러 가는 거 아니고 큰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 아니고 주의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랬더니 아무 이야기 안 하는데 염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도 염려하는데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요 전부 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니까는 간절하고 다 여러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살아있으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살아있으라.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의도대로 안 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한 거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것이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생겨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기도한 대로 안 됩니까? 지금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에스겔서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 꼴이 이게 뭐냐? 창피해 죽겠다.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어도 헛수고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거 이상 안 되더라.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이 상황에 딱 봉착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딱 깨닫고 있으면, 저는 요즘 큐티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한국을 떠나기로 우리 교회에서 다 결정하고 이대 목사를 뽑고, 그리고 5개월 동안 저는 묵상하면서 다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제가 저에게 은혜 받고 있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로구나. 누구든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로,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든가요? 아, 그거 물어볼 줄 알았으면 좀 쉬어볼걸. 그냥 쭉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뭐예요? 인자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에스겔아 이렇게 불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무리로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스겔 패밀리, 너의 가정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친구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인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자가 뭡니까? 한 사람. 네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했던 인자, 너. 네가 너를 생각할 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너, 너 한 사람, 인자야. 지극히 사람, 평범한 사람 한 사람, 인자야 이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에스겔의 꼴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생각할 때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우리 민족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우리 가족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너에게 비전을 두고 나는 너에게 소망을 두고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가,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해답을 주고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고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인재가 없어,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요. 뭐만 얘기합니까?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우리를 끌고 갈 자, 우리의 리더자, 나와 함께 할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그게 나예요? 다 같이 시작. 놀라셔서 못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그게 나예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야 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그게 나예요? 왜 나를 부릅니까? 나 80 넘었어요. 나 처가살이 40년 넘게 했습니다. 내 아내 집에서 장인어른 댁 동물 키우면서 나 처가살이 40년 한 사람이에요. 난 비전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왜 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늙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다 한 사람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지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식구 전체 친척까지 다 불러서 자 다 같이 함께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한 사람, 아브라함아, 가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해답일지 누가 알았어요? 백성 전체가 다 여러분 공포와 좌절과 낙담,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정말 오금을 떨고 있을 때,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중에 다윗이 해답일지 누가 알았냐고 얘기해요. 예수 마을교회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개척예배 드린 그 다음 저 신당동 중앙시장 2층에서 장학일 목사님 결혼도 하기 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저희 누님 결혼하고 나서 다 알잖아요. 몇 번 이사를 하고 어디로 이사를 하고 무슨 어려움을 겪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에서 성전을 건축해 보니까요 도와줄 만한 사람이 돕지 않더라고요. 엉뚱한 데서 해답이 나와요. 하, 저 사람이 헌신하면 될 텐데,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하면 이게 될 텐데, 쉽게 일이 풀릴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온전히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는 저 사람이 해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해답인커녕 그 사람이 문제거리였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한 사람. 우리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생각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라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일 거다.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이 해답일 거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면 내 길이 열릴 텐데 그런 생각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인자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가 잘 아는 제가 시카고에 가면 꼭 거기를 들립니다. 위튼 칼리지 빌리그리암 센터. 위튼 칼리지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 입구에 가면은 빌리그리암 박물관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빌리그리암이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마지막 갔던 모든 사역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제일 앞에 빌리그리암이 어렸을 때 사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리그리암이 은혜 받기 시작했을 때, 빌리그리암이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시작할 때 그 곳, 그 장소, 그리고 그 교회 천막이었습니다. 어느 날 빌리그리암의 출신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시골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대형 텐트를 쳤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기상이 너무나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모인 거예요. 강사는 참 좋은 강사님 오셨는데 맥이 빠지겠습니까? 빠지죠. 그 비바람 속에 몇 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몇 명이 참석한 그 성령 집회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거기서 크게 은혜 받은 중학교에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빌리 그리암입니다. 그 자리에 빌리 그리암이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빌리 그리암이 그 비 오는 날 그 텐트에서 나가가지고 그 목사님께 세례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 한 사람이 앉아 있을지, 저런 어린애가 무슨 은혜를 받고 저런 애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우리 감리교회 거목이신 고용봉 감독님 부천에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동네 깡패 한 명이 술 처먹고 바닥에서 오줌 싸고 역전 앞에 누워있는 거예요. 고용봉 감독님이 가서 그 청년을 깨우면서 이거 봐 젊은이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하나? 젊은이가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젊은이가 눈을 탁 뜨고선 불아리면서 고용봉 감독님을 쳐다보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술을 사줬냐 뭐했냐? 내가 그래 교회 갈 테니까 술 사줄래? 막 쌍욕을 막 해버리더래요. 근데 고용봉 감독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땐 감독이 아니셨죠. 그래 네가 교회 나온다면 내가 술 주겠다. 술 주겠다 이 말에 이 사람이 눈이 반짝 떠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교회가 어디냐? 나 매주마다 가겠다.
그리고 어김없이 매주마다 앞자리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면은 예배 내내 졸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목사님 따라가가지고 술 두 병씩 받아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빠짐없이 술을 준비해놨어요. 어느 날 예배 참석 안 하면 걱정되는 거예요. 술은 사다 놨는데. 알고 보면 집에서 술 처먹고 어저께 밤새도록 예배 못 나왔어요. 그러면 신방 가서 술을 갖다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듣던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를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간 이하의 쓰레기 같은 젊은 청년을 아버지가 부천에 무지하게 부자였거든요. 그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일 대배 시간에 엉엉 울면서 우리 목사님은 드디어 저 자식을 하나님이 만졌구나. 그렇게 하고 그날도 사무실 가서 술 두 병을 딱 꺼내놓고 오겠지? 그러고 기다렸는데 왔어요. 자, 이제 술 안 마실 겁니다. 이제는 고용범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남자 자식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처먹어. 무슨 얘기야. 술 두 병을 딱 또 준 거예요. 저 절대 이제 안 먹을 겁니다. 무슨 얘기야. 약속은 지켜야지. 난 약속 지켰어. 그랬더니 그 술을 붙잡고서 엉엉 울면서 두 분이 같이 함께 거기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누가 됐냐면은 한국의 감리교회 정말 부흥사의 거목이죠. 김종순 목사님입니다. 깡패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내보냈어요. 신학을 공부시키고.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부천에서 찬양 사역할 때 저를 불렀다가 성가대 찬양단 교육시키고 성전 건축할 때 스피커 앰프 이런 거 다 공사할 때 제가 가서 다 해주었어요. 야, 너 기둥, 너 고용봉 감독님 교회만 아니면 내가 널 빼올 텐데.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텐트 하나 줬어요. 교회 하나 져주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야박하게 소사 복숭아밭 옆에다가 텐트 치고 개척 시작하라고 텐트 하나 사줘서요.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추워가지고 연탄난로 떼고 그때 김종순 목사님이 한 사람이 참석했는데 권사님이 참석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권사님. 집이 없어가지고 토굴에서 신앙촌 그 토굴에서 살면서 거기서 장작을 떼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옷에서 항상 채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김종순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재권사라고 불렀어요. 재권사, 재권사. 새벽 기도 때 둘이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강대상에 뭉칫돈이 올라왔더래요. 김종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뭉칫돈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재권사더래요. 저 인간 어디서 이거 훔쳐왔을까? 있을 수가 없는 돈인데. 그리고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얼른 그 돈을 들고선 가서 얼마인가 쉬어보려고 교회를 봐야 텐트 하나인데 텐트 부속에 가서 딱 열어봤더니 얼마 들었을까요? 이 목사님이 기절해버렸어요. 만 원짜리를 신문지로 잘라가지고 크레용으로 만 이렇게 썼어요. 그걸 꽉 채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 출신이 뭡니까? 부천 깡패 출신입니다. 그걸 딱 들고 가가지고 겨울에 난로 옆에 앉아있는 재권사 기도하는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확 집어던지면서 야, 너나 개척교회 목사라고 무시하냐? 지금 장난하냐?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억울한데.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도 추워 죽겠어요. 나 우리 교회 건축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비수 꼽히는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목사님, 한국은행장이 만든 돈만 하나님이 받는데요. 나 헌금하고 싶어 죽겠어요. 성경이 어디에 써 있어요? 한국은행장이 만든 돈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어디 써 있어요? 나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어저께 밤새도록 종이 잘라가지고 신문지 잘라가지고 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 헌금한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피수를 찌르는 이야기예요. 김종석 목사님이 그 재권사를 꼭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권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 이런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척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사람 많이 아무 쓰잘데 없더라고요. 이런 정말 무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자. 목사님이 감격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 저런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축하게 해주세요. 두 달, 세 달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또 올려놨어. 한 번이면 족하지. 뭘 이렇게 자꾸 해. 그래서 쉬어보지도 않고 그냥 권사님 앞에다가 눕고 잠양 그만하라고. 그리고 김종선 목사님은 집에 가버린 거예요. 권사님이 그 헌금 봉투를 들고 목사님 집에 왔어요. 목사님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이것 봐, 재권사 한 번이면 감동이지 두 번, 세 번 하면 진짜 장난이야. 목사님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요 진짜 만 원짜리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수표강같이 재권사 어디서 훔쳐왔어? 다 얘기하려면 여러분 말이 길어요. 그 딸이 있는데 병원에서 일하면서 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온 원장인데 그 딸을 너무나 잘 봐가지고 그 딸을 양녀로 아답트한 겁니다. 양녀로 삼은 거예요. 내가 너를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난 우리 엄마 때문에 못 가요. 우리 엄마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떼고 앉아있어요. 우리 집은요. 목사님 우리 집을 그분이 사줬어요. 그리고 이 돈 이민 오기 전까지 준비하라고 준 거예요. 그거를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오빠, 동생, 이 미국의 뉴욕에 있는 병원 원장이 다 초청한 겁니다. 다 초청해가지고 뉴욕에 브루클린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서 큰 청과상을 합니다. 김종선 목사님이 뉴욕만 오시면 그 집 신방하시고 어느 날 김종수 목사님이 뉴욕에 오셨어요. 한 목사 목회 잘한다며 제가 호텔로 찾아갔는데 신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거든요. 앞을 못 보시더라고요. 누구 손을 붙잡고 내려오는데 맹인이 됐어요. 세월이 굉장히 수십 년 지났죠.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길거리에 누워서 자빠져서 여러분 술 처먹고 오줌 싸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들어서 쓸지 누가 알았겠습냐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학력이 뭐냐, 돈이 얼마 있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설교 잘하냐. 하나님의 방법은 인자야. 너도 너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난 너에게 기대를 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난달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남수단, 모잠비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NGO들하고 아참께 일을 하면서 우물을 파는 것과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러 갔다가 모잠비크에 갔는데 모잠비크의 감리교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녁에 엄청나게 저를 반가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목사님을 만났군요. 너무너무나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모잠비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뭐 2, 3주 전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누군지. 목사님이 부천에서 목요 찬양 집회를 할 때 저 매주마다 그 집회 갔어요. 저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방 들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밥도 안 먹고 곧바로 목사님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 집회 참석했어요. 저 목사님 중학생이었지만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찬양팀이 우리 목사님이 청빙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 강사로 와가지고 집회를 하셨어요. 그 찬양단 30명을 다 데리고.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될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남자의 5명이 손들더래요.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손을 들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 중학생이가 손을 들고선 너희들 나와.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줬대요.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천중앙교회를 갔더니 안혜건 목사님이 미국으로 간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선 그날이 마지막 목사님 본 겁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모잠비크 우리 선교제 안혜건 목사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선 저를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가우면서 그때 목사님이 저 기도해 줬어요. 저는 몰라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아프리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과 결혼하고 모잠비크의 아주 베테랑급 여러분 선교사님이십니다. 몰라요. 옆에 사람 여러분의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인자야. 너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인자야.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출발 첫 단계부터 우리랑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 시작 네 발로 일어서라. 오케이. 저를 보시죠.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게 돈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부모들도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내 비전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일하는데 너 사람 통해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발로 안 일어서려고 그래요. 좀 숏웨이, 지름길이 뭔가. 누가 나를 좀 편하게 일으켜 세울 자가 어딨냐. 38년 된 중풍병자가 실로암 못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서 뭐하고 앉아있어요? 누가 나를 들어다가 저 연못에 던질 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낳기를 원하냐? 네 발로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냐면은 자꾸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내게 힘이 될 사람이 누군가? 누가 나의 힘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내게 돈을 꿔줄까? 누가 나를 정말 빨리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전부 다 사람만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 나 못 일어나요. 하나님 나 못 일어나요. 네 발로 일어서라. 상당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하고 달라요. 하나님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섭리,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표를 내고 미국에서 사표를 내고 한국 온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저를 불러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제가 제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로 올 의사가 없냐? 또 어느 NGO에서는 우리랑 같이 일할 의사가 없느냐? 또 어느 NGO는 경계하기도 하고. 저는 25년 만에 매형교회로 다시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뭘 하고 싶거나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냥 내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인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교회가 소속되어 있으면 그 교회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또 바깥에 사무실을 얻어서 선교 또 본부를 또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주일날은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돕고 제 발로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발로 일어서야 되겠다고 여러분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누군가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반드시 세상을 나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까? 거기는 이미 그런 마음이 보일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서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그래, 너 세상하고 이래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못 일어나요.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 다 아시잖아요. 나 학벌 없는 거 알고, 나 돈 없는 거 알고, 그것도 우리 부모들도 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내 발로 일어나라.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함께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 말씀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또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또 살아있으라. 하나님은요 잔인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대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힘들까 봐 다 부모들이 이렇게 세워줘요. 돈 조금이라도 더 남겨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자식이 조금 고생스러운 것 같으면 다 해줘서 혼자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예 부모들이 다 일으켜 세워줘. 그리고 혼자 일어나는 걸 못해요. 다 하반신 마비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써요. 네 발로 일어서라. 이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내게 비전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고독하고 좌절 낙담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정말 피투성이가 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내 곁을 지나간대요. 내가 내 곁을 지나가. 내가 너를 멀리한 게 아니야.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뭐라고요? 내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발짓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믿으시면 아멘. 살아있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 피투성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피투성이가 돼도 너 살아있고 버티기고 네 발로 일어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하고 파킹장에 앉아가지고 퇴근하고 밤 10시 반에 둘이 앉아가지고 한참 했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안 될 수도 있어. 가난할 수도 있어. 지금 미국 저 부족한 거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 모든 거 대주고요. 집, 자동차 다 편안해요. 이거를 다 접고 갈 때는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어. 밥 못 먹을 수도 있어. 각오해야 돼. 그러나 그래도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돼. 저를 보시죠. 살아있으라 이 얘기는 죽지 말라 이 이야기죠. 생명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한 기대가 죽지 않게 하라. 나를 향한 기대함이 죽지 않게 하라.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이런 것이 죽지 않게 하라. 예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라. 끝까지 버틴겨라. 끝까지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았다고 너희가 생각하지만 너 죽은 자야.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일곱 개의 교회. 네가 살아가지고 벌겋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살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직분자고 하나님이 볼 때 넌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육신은 살아있고 내 생명은 살아있고
남들이 볼 때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죽은 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나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으라.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이루어질 꿈을 잃지 말고 네 마음대로 접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네 마음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접지 말고 버팅기고 살아있어. 끝까지 살아있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축복받고 간증해야 될 것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는 사람이 간증자고 피 한 방울 안 흘려야 간증이 있는 사람이고 고생 안 하고 정말 형통해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게 어디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피투성입니까? 살아있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갈 때요 피투성이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를 뉴욕에 보낸 장학일 목사님이 매일같이 원망스러웠어요. 장학일 목사님이 미국 보냈거든요. 그 피투성이 속에서도 버팅기고 죽여버리고 싶고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94년도에 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막 이민 갔을 때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가 막 파다했어요.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이 가운을 딱 입고 성가대 파이프 오르겐의 반주를 쫙 하면서 성로들은 눈을 다 감고 묵도를 하는데 갑자기 본당 안에서 총소리 두 방이 팡팡 하고 두 방이 난 거예요. 교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가운 입고 내려와서 앞에 앉아있는 장로 머리에다가 총으로 두 방울 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저쪽 뒷문을 해가지고 자기 뒤에 사무실로 걸어간 거예요. 1분도 안 돼서 사무실에서 빵! 소리가 한 방에 조용해진 겁니다. 자기도 자살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담임 목사가 장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을까.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어느 게 맞습니까? 목사는 목사편, 성도는 성도편. 뻔한 겁니다. 그 기사를 제가 읽고 나서 살벌한 땅이구나 미국. 만만치 않구나 교인들이. 그리고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요 난 그 목사님만 자꾸 기억나더라고. 힘들 때마다 죽여버릴까. 주님의 십자가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워싱턴의 그 목사님처럼 나도 총 한 자로 살까. 오죽 핍박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자기의 가정, 자기의 비전 일체를 다 접어버리고 그것도 여러분 조용히 사무실에 불러서 살해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 이 장로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목사편이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되죠.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놈도 있는데 가룟유다도. 두 가지가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 뭐냐면 그런 겁니다. 저는 작년에 와서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그 바로 전에 연예인 교회 가서 설교라고 왔어요. 그 연예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그것이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연예인들 자살하지 말자. 크리스찬 몇 사람에서 시작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기라는 것 때문에 자살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복음으로 살아있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자.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살아있잖아요. 예배에 나왔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면 뭐합니까? 성전들을 밟고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꿈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살아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고, 성령의 위로와 간구하심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고, 몸은 피투성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읍시다. 네,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아 입을 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성경책을 확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 입에다가 두루마기에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님 입에다 확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피투성이라도 하나님이 살아있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날 때 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있는 자에게 뭘 먹이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먹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뭐가 써있더라? 애가. 애가가 뭐예요? 통곡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 말씀으로 에스겔의 입을 확 먹였더니 그가 배가 부르더라, 그렇게 써있어요. 3장 넘어가면서 우리는 결국 여러분 뭘로 배부르고 뭘로 일어나는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걸로 우리가 배부른 것,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내가 배고프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공식에 초점을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자야. 작게 여기지 마라. 두 번째, 네 발로 일어서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 얘기예요. 뭔가 지름길로 한 번에 응답되지 않을까? 그런 거 다 버리시라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에스겔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납시다. 그 자리에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1절 다 아니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험하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다 우리 눈 감으시고 1절만 다 같이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안수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후렴부터 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대단되시니 주님 앞에 맡기며 평안해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아멘 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여러분 자격지심 죄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죄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은사가 좀 부족한 거 질병이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수치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인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너 안에 비전을 두고 너 안에 뜻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전 세계에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지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세요. 에스겔과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물질을 놓고 봉헌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쓰시면 큰 예물입니다. 하나님 적게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합당한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듭니다. 내 영혼.